엑셀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기능 콕콕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내용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내용.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이유는 나의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업업 시키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참조를 잘해도 좋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차례대로 내 업무 목적에 맞는 대로 나열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30%는 업무 효율성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함께 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 이 내용이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업무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이 종로구 주유소 쭉 있는데 오늘 날짜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애가 누군지 그 주유소 이름하고 주소를 제일 위에 표시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휘발유 가격이 싼 순서대로. 그럼 휘발유 가격이 싸다는 거는 작은 값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싼 애가 맨 뒤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는 정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렬 작업, 영어로 sort. 자, 이럴 때는요, A의 3번지부터요, 실제 데이터 내용만 범위를 잡아야겠죠. 이만큼. 왜요? 이 밑에는 요약 정보, 계산 결과니까요. 잡은 다음에 메뉴 데이터로 가세요. 물론 홈탭에도 정렬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로 가셔서 정확하게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가 잘못하면 정렬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데이터에서 정렬 보이죠? 이 메뉴로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자, 들어가면은 여러분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거는 이 위에는 데이터 아니지? 헤드라인이지?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제외시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럼 정렬 기준이 뭐예요? 휘발유 가격이 나는 어떤 거? 작은 값이 먼저 왔으면 좋겠어. 오름차순이에요. 계단 올라가듯 1, 2, 3, 4, 이 순서가 오름, 반대로 내려오는 것이 9, 8, 7, 이게 내림이에요. 따라서 작은 값이 먼저 나오도록 하는 거, 이게 오름. 반대로 비싼 게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내림. 됐죠? 우리는 오름이에요? 확인? 어때요? 아, 제일 작은 값, 안풍주유소 홍지동에 있네요. 1574원, 바로 여기 최저유가 1574원과 똑같더라 이거예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정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무 목적에 맞게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참조라는 건 또 뭐냐면은 우리 동네 평균 유가 시트를 열면요. 제가 이런 거를 준비했어요. 엑셀에서도 도형을 이용하나요? 이러시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엑셀은 계산만 해 이러시는데 여러분 업무가 그 어떤 내용을 그 마케팅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엑셀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참조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참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미 참조 했어요. 어디서요? 발주소에서. 자, 여기 여러분 휘발유가 저렴한 곳 여기다 표시할 거예요. 그럼 휘발유 가격이 제일 싼 곳이 어딘지 바로 그런데 여기 이 시트를 보면 여러분 휘발유가 가장 싼 곳이 어딘지 여기 도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그럼 어디 봐야 돼요? 주유소 현황 시트에서 안풍 주유소 1574원 요 데이터가 여기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화지가 서로 다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시하려면 이 시트를 보고 와야 되죠. 본다! 레퍼런스! 참조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하, 그럼 보여드릴게요. 클릭하고 는, 이것도 는이에요. 항상 는 먼저 써요. 그리고
주유소 현황 시트 보이죠? 서로 다른 시트라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주유소 현황 시트에 가서 안풍 주유소가 1574원 제일 저렴하죠? 클릭해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화면에 표시돼요. 수식에 주유소 현황 시트 에! 이 느낌표가 엣! 이렇게 생각하세요. 엣! 전치사 엣! 느낌표 A4. 주유소 현황 시트에 있는 A4 먼지를 참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엔터 한번 쳐볼래요? 어때요? 안풍 주유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뒤에다가 얼마이길래 싼가 가격도 표시하고 싶죠? 가격은 이럴 땐 여기 건드리지 말고 수식에서 하세요. 한 칸 띄고 앰퍼센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연결할 때 앰퍼센드 한 칸 띄고 자 어디 휘발유 가격 여기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주유소 현황 시트에 가서 휘발유 가격 클릭하고 엔터 꽝. 어때요? 안풍주유소 1574. 나오죠?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자, 클릭하고 한 칸 띄어야 되네, 뭐 하네. 그럼 여기 앰퍼센드 보이죠? 여기다가 한 칸 띄고 따옴표 열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띄워주고 한 칸 따옴표 닫고 앰퍼센드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할 때 앰퍼센드예요. 얘 정말 많이 쓰여요. 엔터 꽝 이렇게. 어때요? 아 깔끔하다. 그러면 경유가 저렴한 곳을 한번 또 해볼까요? 는 그 다음 어디예요? 주유소 현황에 가서 경유가 싼 곳도 똑같은 주유소예요. 그러면 안풍 주유소 클릭하고 자 그리고 어떻게요? 내친김에 여기서 다 쓸까요? 한 칸 띄고 여기서 하세요. 수식 입력줄에서 앰퍼센드 따옴표 할래요? 따옴표 열고 한 칸 띄고 따옴표 닫고 앰퍼센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앰퍼센드는 여러분 특수문자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경유 클릭 1434원 됐죠? 엔터 여기서 엔터를 치면 돌아갑니다. 돌아왔어요. 확인되죠? 이렇게 워크시트에서 는 써가지고 여러분이 참조하고자 하는 것만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어느 날 이 주유소에 이 주유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이 자하문 주유소 있죠? 여기 데이터가 1560원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요? 휘발유를. 그럼 얘가 1560원이 되면 이제는 얘죠 여러분. 자하문 주유소죠. 그러면 데이터가 바뀌면 다시 범위를 잡고 여러분 업무는 무조건 싼 주유소 위에 올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정렬에 들어가서 뭐한다? 휘발유 오름샷은 그대로 세팅되어 있죠. 확인만 누르면 자하문이 위로 올라가요. 확인됩니까? 자, 그럼 여기 어때요? 자하문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와, 신기한데? 예, 이렇게 돼요. 근데 경유는 이제 자하문 주유소가 아니죠. 경유는. 경유는 어디예요? 예, 바로 여기죠. 안풍 주유소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위치를, 경유가 제일 싼 데는 A4가 아니라, 예, 바로 아래 A5. 그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참조를 하면 값이 바뀌어도 같이 변경되는군요. 그렇다니까요. 이해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워크시트에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금액 같은 거를 실제로 이런 요새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도형에다가도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도형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것만 딱 프린트해서 어때요? 예, 그 뭐죠 여러분? 용지에다 딱 끼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화면에. 예, 우리 동네 유가 정보 휘발유 얼마, 경유 얼마 이렇게 앞에다 딱 붙이잖아요. 문 앞에다가.
그 용도로 쓰면 돼요. 엑셀하고 연동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도형이에요. 제가 그린 도형이에요. 모양 신경 쓰지 마세요. 도형 어떻게 그리지? 도형은 여기 삽입에 보면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여기 있어요. 저요 도형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워크시트 셀이죠, 셀. 근데 얘는 도형이죠. 여기도 참조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조가 돼요. 어떻게요? 자, 우리 동네 유가 정보 휘발유 나오죠? 자, 여기다가 가장 싼 휘발유 가격을 참조하면 되죠. 어떻게 써요? 이렇게요. 여러분, 주의해야 할 거는 도형에다 하면 안 돼요. 이 도형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내용을 쓰는 거예요. 는 이렇게. 요 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는. 그리고 어떻게요? 주유소 현황으로 간 다음에 자, 가장 싼 휘발유 얼마예요? 1560원. 이걸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엔터 쳐요. 이렇게. 어때요? 1560원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한다? 홈에서 글씨 크기를 좀 키우세요. 이렇게. 예, 좀더 크게. 키우고 굵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쵸? 근데 제약이 좀 많아요. 여기 뭐 앰퍼센드 붙이고 이런 건잘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참조만. 자, 그럼 어디, 내친김에 경유도 해볼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는 쓰고, 그 다음은요, 주유소 현황, 여기로 가가지고, 경유 제일 싼거 어디 갔습니까? 1434원, 클릭, 엔터, 꽝. 됐어요? 어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글씨 크기, 내 마음대로 키우고, 잘안 되죠? 다시 한번. 키우고 굵게 이렇게 표시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참조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여러분 업무에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도형 작업은 엑셀을 많이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우리 웹 앞에서 플래시필 배웠잖아요. 그게 뭐였지? 아, 왜, 앞에, 청바지, 뭐, 예쁜 청바지, 간지나는 청바지. 그러면 그거 단어, 그, 바뀐 단어 있죠? 그거를 여러분이 팔려는 마케팅, 뭐, 세일 해서 막 폭탄 그림 그리죠? 그 안에다 참조만, 는 해서 해당 셀, 간지나는 청바지 클릭해서 이렇게 연결만 하면 광고 문구를 맨날 그,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은 정보예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처음엔 잘안 되실 거예요. 예, 저그 마음 이해됩니다. 몇번 반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우리는 더 이상 초보가 아니에요.